긴 추석 황금 연휴에 해외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직 항공권을 구하지 못했다면 연휴 초반 출발하는 단거리 노선이나 부산에서 출발하는 항공권, 신규 취항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시 공휴일이 뒤늦게 확정되면서 연휴 중후반에 출발하는 노선에 예약이 몰렸기 때문에 연휴 초반에 출발하는 중단기 노선은 자리가 남아있고 가격도 싼 편이라고 합니다. 또 각 항공사마다 신규 취항이 예정된 노선이 있는 만큼 좌석에 여유가 생길 가능성이 큰데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고요. 부산에서 출발하는 항공편도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하네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양산. 따가운 가을 햇볕에 피부 손상을 막으려면 양산을 잘 골라야 하는데요. 망사처럼 비치는 재질보다는 면이나 마, 실크로 이중 처리된 제품을 선택해야 열과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요. 바깥은 햇빛을 가장 많이 반사하는 흰색, 안쪽은 검은색 계열로 된 것을 쓰는 게 좋은데 안감이 검은 계열이어야 땅에서 반사되는 햇빛까지 제대로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양산은 물에 묻으면 자외선 차단 코팅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우산 대용으로 쓰지 않는 게 좋다고 하네요. 배고플 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김밥. 하지만 아무리 맛있는 김밥도 냉장고에 넣어두면 금방 마르고 차가워져 처치 곤란인데요. 이럴 때 김밥을 색다르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볼에 달걀을 풀고요. 남은 김밥에 달걀물과 튀김가루를 묻혀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줍니다. 기름에 튀기는 과정이 번거롭다면 달걀만 묻혀 부쳐 먹어도 되는데요. 이렇게 요리하면 남은 김밥을 아깝게 버릴 필요가 없겠죠? 지금까지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